간다. 뭐야? 스톱. 이게 뭐야? 와. 와, 씨. 하나, 둘, 셋. 와, 와, 와. 터보가 고장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폐차하는 차가 한 대 있어서 제가 떼왔거든요. 중고 터보로 갖다 꽂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수리를 해야지. 요즘에 유튜브에 푹 빠진 유튜브가 있는데 그 동남아 쪽 애들인데 엔진을 맨날 분해조리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쟁반에다가 그냥 대충 세척해서 하는데 잘하더라고. 아씨, 걔네들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우리는 좋은 장비 많잖아 진짜. 헤드볼트 에어볼트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옆에서 자전거 펌프를 이렇게 하면서 그 볼트 에어를 불어서 빼. 그래서 준환이를 내보내고. 네? 아니 그걸 틀어놓으면 재미 와. 너무 편안한 거야 마음이. 우리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찍어놓고 빨리 감기만 해. 그거밖에 안 해. 잠깐 천천히 돌리다가 그러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하루 종일 차고 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있지. 빈신도 아니고. 동생들 만나면 아 형님은 손에 기름 한 방울 안 묻히나 봐요 그러는데 잘 닦는 거야. 자, DPF는 지난번에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연기가 펄펄펄 나서 불이 붙을까봐 더 이상 진행을 못했어요. 살려보려고 했는데 살릴 수가 없는 터라 중고를 하나 구해왔어요. 청소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처럼 이제 터보가 나가거나 했을 때 오일이 넘쳐버리면 흡기뿐이 아니라 배기 쪽까지도 오일이 넘쳐버리니까 건식 DPF 클리너는 불이 붙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습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습식은 물로 하기 전에 기름때가 진짜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문제는 그 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셀 안에 막 기름이 다 범벅이 돼 있는 거라 조금 묻은 거면 되는데 지난번과 너무 많이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터라 제가 중고를 하나 구해왔어요. 이걸로 해서 이제 엑스레이에다 장착해서 확인하고 달아야죠. 상태가 좋네. 그래서 10일이면 보통 청소한 다음에 수치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한번 태워주고 요거 장착해서 이제 엔진에다가 조립을 할게요.
X3는 원래 이제 처음에 제가 매입할 때 진짜 묻지마 매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네 매장에서 메탈 베어링이 고장났다라고 진단을 내렸었고, 제가 자세한 진단을 안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엔진 내려서 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 저는 처음에 당연히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엔진을 탈거를 했는데 이거 뚜껑이 없네. 다행스럽다고 해야겠죠. 다행스럽게 메탈 베어링에 손상은 전혀 없었고, 오일은 한 방울도 없었는데 엔진은 손상이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터보 차저가 고장이 났었고, 오버런을 하면서 아마 시동이 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인터쿨러에 막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터보는 침수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멀쩡한 터보를 띄우는 게 있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 시켜줬어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 날짜 설정이 안 돼 있네. 정상적인 2.0 디젤의 엔진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운전 한번 하면서 차량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입고될 당시에 견인돼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차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어요. 시운전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자, 정차 중에 배터리 소비 높음, 전기장치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꺼졌습니다. 오래 세워놨지. 나가려니까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눈 다음에 마카슘이 있는 도로, 밤에 거기를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운전하다 보면 블랙아이스에 그냥 쭉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사고였고, 다행히 그래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고, 깜짝 놀랐네 집에 가다가. 네.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터널 끝, 그리고 약간 응지인 곳 다리 위,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한 두어 번 미끄러졌거든요, 운전하다가. 약간만 응다리 져도 저는 악셀 안 밟고 다니거든요. 와, 이거 파노라마네, 선루프가? 개방감 쩌네. 그치? 아씨, 이거 X5인데. 와우씨, 신호위반 진짜 많이 해. 뭔가 바뀌어있네, 막. 한 100km로 달려나가야 할 것 같은데? 저러다 사고 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핸들이 시동이다. 아, 이건 좀 아쉽다. 아이고, 씨. 야, 너무 뺐다. 아, 이게 수동이 단점이야. 치명적인 단점. 팔이 짧아서. 키 작고 팔이 길면 오랑우탄이잖아. 다행히 난 팔이 짧아서 괜찮아. 미션도 나쁘지 않고 엔진도 출력도 나쁘지 않아. 이게 터보가 고장난 차량들은 경험이 없으면 인터쿨러 세척을 안 하고 터보만 교환하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시운전 하다가 오일이 한꺼번에 확 넘어오면서 아주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악셀을 밟는,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 RPM보다 훨씬 높은 RPM이 올라가요. 흔히 급발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기가 되게 쉽고, 레인지로버 모델 같은 경우 4.4 그 모델, 디젤 모델이 좀 잘 일어나죠. 2.0 디젤 같은 경우도 터보가 순식간에 확 나가버려서 오버런을 할 수 있는데, 얘네는 다행히 터보가 하나라 오일이 딱 차는 순간 터보는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 연료가 확 들어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
터보가 더블 터보라 두 개라 한 놈이 죽으면서 오일을 품어댔는데 나머지 터보가 밀어버리니까 차가 막 급발진을 막 하는 거죠. 싱글 터보는 이런 오버런 증상이 발생이 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오버런 증상을 경험은 잘 못해요. 연기가 퍽 나면서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근데 어디서 경험하냐면 정비소에서 경험을 해요. 터보를 바꾸고 시운전하면서 잘 나가네 앞사람을 훅 밟고 우와 하면서 깨질 때까지 시동이 안 꺼지는 증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터보가 나가면 인터쿨러 청소를 꼭 해줘야 된다. 안 하면 내 목숨을 담보로 시운전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엔진오일 자주 갈라 그러면 꼭 욕을 하던데 엔진오일 자주 갈면 터보가 고장이 덜 나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버릴 차 같은 거 있으면 내가 급발진에 재현할 수 있어. 디젤은 이게 왜 이렇게 뜨겁냐. 아이고 씨, 물 순환 시킨다고 히터를 이빠이 켜놨구나. 이빠이는 우리말이 아니지. 제가 이제 영상 컨텐츠 중에서 증상도 확인 안 하고 진단도 안 하고 차를 구입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고장 차량을. 이게 진짜 묻지마 구매인데 제가 차를 고치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단가가 안 나오면 폐차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폐차시키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폐차를 시킬 때 제가 필요한 부품들을 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 따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칠 수도 있어요. 고치다가 아 이거 원래 고쳐서 하려고 했는데 민준이한테 넘어가네. 이런 버튼만 좀 구해가지고 좀 회복하면 되고 지금 외판 찌그러져 있는 거는 거래하는 공장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부품을 몇 가지 이제 준비해 놓고 그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물에 들어갔던 터보라 흡기 쪽에 임펠러가 약간 부식이 되긴 했었는데 기름도 좀 묻고 하면 괜찮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전만 해주면 되네. 차가 한 대 줄어든다. 가속해도 경고등 안 들어오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탈만해. 그런 거 있더라고 댓글들. 예전에 내가 우리 직원한테 그 F10 차 사줬다고 하니까 거기 댓글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수입차를 막내 직원한테 사줬다고. 그 친구는 수입차를 타도 끌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타는 거고 그냥 수입차 타면 나쁜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직업이 또 수입차를 고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입차를 타야 돼. 타야지 자꾸 느껴보고 고장도 자기 차를 고쳐보고 하면서 실력도 늘어나는 거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막내 직원한테 수입차 사줬다고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갔다고 미친놈이네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인간들은 100원짜리 하나도 남한테 쓰지 않는 사람들이야. 쓰면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상처받았어 내 그 댓글에. 야씨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 삐딱해도 많이 삐딱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제가 이렇게 차를 누구한테 해준다? 그러면 아 저 새끼 돈 진짜 많아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 뿐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잖아. 유튜브 맨날 적잖아요. 이거 돈 못 벌어. 엄청 버는 줄 알아.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 정비를 하는 모습들의 어떤 고충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원래 유튜브의 최초의 목적이었어요. 진짜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랬어도 계속 유튜브를 했던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정비한다고 하면 다 바가지 씌우고 눈탱이 씌우고 다 나쁜 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돈 엄청 벌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뿐이 아니라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은 소비자랑의 어떤 정보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심하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가 진짜 좋거든. 우리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비를 받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좀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거는 변함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이게 다 제가 돈을 쓰는 거고 직원들이 저랑 같이 일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해주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자꾸 보시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애환이 있고 유튜브를 하면서 쓰는 돈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제 즐거우니까 또 하는 거고, 또 거꾸로 또 하나는 또 채널을 보시면서 우리의 매장들의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 또 하는 건데, 어쨌든 돈을 유튜브로 벌지는 못한다. 언덕을 한번 쭉 타고 올라가 봐야 미끄러운 도로에서 멈췄다가 출발도 해보고. 와, 살인구덩이야. 그치? 이 눈길에서, 이 언덕에서. 아, 씨, 이거, 이리는 못 가, 후리는. 와, 씨, 가잖아, 이거. 이게 매력이라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다 녹았네. 양지 바른 곳이네. 차는 잘 고쳐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잔잔한 마무리들을 좀 하고 나서 같이 이전 하러 손잡고 한번 가야겠네요. 자, X3 F25 모델 묻지마 구매 차량 수리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아우디 정리해야 되는데. 탈 만큼 탔어. 그래도 내가 쇠법은 있나봐. 메다로 나갈 줄 알고 샀는데 메다로가 안 나가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앞으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That. 제기호 또 산 거 알아? 뭐요? 전에 나 폐차시킨 차 있잖아. 네, 네. 아, 그거랑 똑같은 모델, 4.2 모델 묻다 구매하실 분에서 저요! 그것도 묻다예요? 네, 굴러는 간대. 98년식, 그 2006년식, 2019년식 그렇게 해서 라인업을 딱 구성해서 거기다 딱 세대를 세워놓고 기대돼.